전문가들은 또 종가까지 어떤 종목을 잘 살펴보고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가지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박정식 대표님부터 좀 볼까요? 어떤 종목 지금 보고 계세요? 네, AP 위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좀 상승력이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향후 갤럭시 시리즈의 위성 연결 옵션 제공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AP 위성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미 화웨이의 메이트 50이나 아이폰 14 정도의 이제 인공위성 기능이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갤럭시 시리즈에도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 특히 두바이 소재의 인공위성 통신사 이 투라야 정지궤도 위성을 통해서 이미 이제 이동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는 기업이고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위성 본체 체계 개발이나 여러 가지 탑재재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가 가장 강력하게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일정 부분 상승력이 더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저점 9,600원 정도로 찍고 반등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대로 1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혹여 12,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14,0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추가적인 상승력 중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AP 위성을 박정식 대표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은 또 종가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화천기계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상한가에 진입이 된 것도 특징적이지만 전 내용적인 측면을 좀 보고 싶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스튜디오십 코드였던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화천기계를 좀 선정을 했는데 일단 아시겠지만 보아스 에셋이라는 회사가 이 화천기계 지분을 10% 이상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이 경영권 분쟁에 이제 휘말려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기존의 감사라든지 그리고 등기 임원 7명을 해임을 하고 보아스에셋 대표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이 등기 임원으로 선출해달라는 그런 임시소송을 요구하기 위한 어떤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그 화천기계 작년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죠. 이익잉여금이 4,043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693억 정도 배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당 한 3,500원 정도 되는데 금일 종가인 5,250원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거의 70%,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이 70%가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배당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주주라든지 그리고 투자자였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헤지 펀드라든지 상업 펀드가 이런 행태를 하는 사례가 앞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SM 같은 경우도 온라인이라는 자산운용사가 이 이스만 씨와 계약을 해제하라는 그 요구를 했던 그런 경험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스튜디오십 코드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어떤 착한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주의 이익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게 되면서 선한 목적으로 추진된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말씀드린 화천기계 같이 부작용으로 제가 볼 때는 부작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과연 좋은 건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기업들이 다 잘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들이 잘못한 부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기업들이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천기계 사례처럼 이런 그 펀드와 같은 이런 자산용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된다라면은 도리어 기업 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는 M&A 이슈와 연결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 상한가 같은 급등 현상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SM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화천기계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나올 때마다 아마 주가 급등하는 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 일단 화천기계를 오늘의 첫 번째 사가지 종목으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